이번 시간은 페이지 495페이지 소아 활동 설비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아 활동 설비는 자, 우리가 연결 송수관 설비가 대표적입니다. 뭐 일명 사이미즈 커넥션이라고도 칭합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는 일반적으로 소방대 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와서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496페이지 보면 송수구 설치 기준 나오죠. 그래서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우리가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송수구는 쌍구용을 한다 했죠.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에서 1m 사이에 자 우리가 설치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면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5번에 보시면 쌍구용으로서 구경은 65mm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방차가 와서 소방호스를 체결해서 물을 공급해 주니까 이 쌍구용 그래서 호수 구경하고 동일 구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방계통의 호스는 65mm가 기본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옥내 소화제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40mm를 써죠. 그리고 호스를 방식 25mm를 쓰는 거고 나머지는 소방호스하고 규격하에는 65mm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배관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주배관은 100mm 이상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습식 설비로 해야 될 것이 자 높이가 31m 이상 되거나 층수가 11층 이상 되는 경우는 우리가 습식 설비로 우리가 하락했습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기억하실 것이 497페이지 보시면 방수구 설치기죠. 자 방수구는 특정 소방 대상물 층마다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보통 2번의 경우이죠. 다만 아래의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는 것이 세 가지 경우 두고 있죠. 그러면 아파트는 특히 1층과 2층은 설치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아파트는 3층에서부터 우리가 설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요. 특히 페이지 498페이지에서 보시면 그래서 그 5번에 보면 호수 직결구 그래서 여러분이 방수구에서 나중에 호수를 직결하는 그 높이가 바다로부터 0.5에서 1m 사이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그리고 거기 6번 해놨죠. 그래서 이제 이때 구경은 65mm가 돼야 됩니다. 왠가면 소방호스가 65mm죠. 규격화 시켜 놔야 되겠죠. 65mm가 해줘야 되고 이때 방수구는 개폐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평상시 닫힌 상태에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수 기구함은 보통 방수로부터 일정한 거리 5m 이내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피난처가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보통 3개층마다 설치해 준다고 했습니다.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두 번째 비상 콘센트 설비가 나오고 있죠. 비상 콘센트. 그래서 이 비상 콘센트 설비 자, 보통 일반 콘센트하고는 다르죠. 자, 이거는 화재 시 소방관들의 소화 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비상 콘센트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비상 콘센트 설비 설치할 대상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 건물 11층 이상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도 그래서 11층부터 비상 콘센트라고 계단실고 주변에 보시면 있습니다. 비상 콘센트라고 적어놨죠. 그것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 콘센트는 일단 설치 대상 건축물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보통 499페이지 밑에 보시면 전원회로 나오죠. 자, 전원회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층에서 둘 이상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로가 전선이겠죠. 이것이 최소한 두개 이상이 원칙이지만
각 층마다 비상콘센트가 하나일 때면 하나를 회로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배전반에서 이제 전용 회로로 따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하고 같이 따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전선 배선하고 일반 이 비상콘센트 설비하고는 별도의 회로로 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용 회로로 한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00페이지 보면 비상콘센트는 항상 그 표시해야 됩니다. 이게 배기는 비상콘센트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써놨습니다. 비상콘센트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설치 높이적인 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비상콘센트. 자, 저거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하는 스프링쿨러 헤드의 개수는 몇 개? 8개 이하였죠. 그런데 자, 이 비상콘센트는 하나의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가 됩니다. 최대치가 10개 이하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상콘센트는 일반 콘센트하고 설치 높이가 다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있죠? 콘센트는 바닥에서 보통 30cm 높이에 설치가 되죠. 그런데 비상콘센트는 소방관들이 꽂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야 돼요. 그래서 0.8에서 1.5m 높이에 설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01페이지. 자, 거기 보면, 드렌처 설비 나오죠. 이거는, 방화 설비입니다. 뭐, 이쪽에서 규정하는 거 아니라 다른 데서 땡겨온 거죠. 방화 설비. 자, 이건 어떤 경우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상업 지역은 건물과 건물이 거리가 가깝죠.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면 이웃 건물로 화재가 옮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벽이나 뭐 저런 거 있죠. 처마 이런 데서 물을 뿌려가지고,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방화 설비의 개념이 드렌처입니다. 그래서 이 드렌처는 뭐 시험 지문에 한번 언급이 되고 자주 시험에 안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보 설비. 자, 뭐 경보 설비에서 뭐 대표적으로 감지기. 자, 감지기는 뭐 거기 페이지 502페이지 보면 감지기 중요부 구조 요건상에서 먼저 정리하실 것이, 자, 감지기는 열 전도율은 어떻게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열 전도율은 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이 열을 전하는 율은 커야 되지만 주의할 것이 열 용량은 크면 안 돼요. 열 용량은 적어야 돼요. 그래서 감지기 중요부 기능상 필요 요건에서 간단히 뭐 비교하면 우리가 양은 냄비하고 가마솥을 비교하면 된다. 그러면 양은 냄비가 감지기로 호소 적합하죠. 그래서 왜? 열 전도율 크면서 열 용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마솥은 열 용량이 크죠. 그럼 빨리 반응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 용량은 적어야 된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감지기에는 일반적으로, 자, 이 감지기적인 측면에서는 열감지가 있고, 연기감지가 있습니다. 열감지기가 있고, 연기감지기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 보통, 연기감지기는 보통 열감지가 어려운 장소에 쓰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원칙. 근데 뭐, 최근에는, 일정 높이에 따라서 연기감지기도, 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적용성은,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열감지기는 뭐, 개념상 정온식 감지기. 그러면 정온식 감지기라는 것은 일정에 정해진 온도에 작동되는 것이 정온식 감지기죠. 그리고 차동식 감지기는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일 때 작동되는 것이 차동식 감지기가 되고요. 두 가지를 짬뽕한 것이 보상식 감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온식 감지기는 바이메탈이죠. 이중 금속을 합쳐 놓은 거죠. 그래서 바이메탈 이용해서 바이메탈의 왕곡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저
있죠. 다리미가 바이메탈 이용하는 거죠. 온도 올라가면 탁탁 휘었다가 끌어당겨 해산하는 거. 그것처럼 정온식 감지기는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되는 감지기로서 일반적으로 뭐 열을 취급하는 제 장소의 적합도가 있죠. 그래서 보일러실이나 이런 주방과 같은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차동식 감지기는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일 때 작동되는 것으로서 뭐 스포트형하고 두 가지가 있죠. 스포트형하고 이것을 뭐 스포트형 이렇게도 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형 감지기 이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뭐 차이점은 자 넓은 장소에 있어서죠. 분포형. 그래서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 있죠. 뭐 창고나 강당 같은데 이런데 넓은 쪽은 이걸 보통 쓰고요. 그다음에 일반 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실 쪽 이런 쪽은 일반적으로 스포트형 감지기가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기 감지기는 뭐 이온화식하고 뭐 대표적인 광전식이죠. 자, 광전식 감지기하고 그다음에 연기 감지기 중에서 자, 이온화식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두 가지는 보통 이거죠. 열감지가 어려운 장소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단실이나 복도, 천장고가 높은실 이런 쪽에서는 연기감지가 적합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503페이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감지기 하재안전기준에서는 뭐 시험에 나왔던 것이 504페이지 보시면 거기 5번의 발신기에서 디귿 부분 가지고 유일하게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503페이지에서 뭐 용어 기준상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비상벨하고 자동식 사이렌은 자동식 사이렌이니까 사이렌이 울리겠죠? 근데 비상벨은 경종입니다. 경종으로 경보를 알리는 것이 바로 비상벨 설비가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면 자, 단독으로 감지해가지고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신기, 수신기에서는 발신기를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발신기라는 것은 하재 발생 시 신호를 수신기의 수동으로 자, 발신하는 게 자동이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발신기 쓰는 거 보셨죠? 이렇게 눌러가요. 그럼 이게 발신기야. 적색으로, 붉은색으로 해놔가지고 여기 눌러도, 눌러주라 이게. 이게 발신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화전에 보면 위에 동그란 거 있죠? 거기, 여기 눌러주는 거, 여기 플라스틱인데. 그래서 사람이 눌러줘요, 발신기를.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것이란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발신기는 자동 아니마다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이야기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 대해서 해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같이 다닙니다. 옥내 소화전에 보시면 옥내 소화전이 있고 소화전이 있으면 위에 보면 여기 같이 있죠. 위에 발신기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음향장치에가 이렇게 보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뻥뻥뻥 뚫려져. 여기서 이제 소리 나오잖아요. 음향장치 있고 발신기하고 표시등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옥내 소화전하고 음향장치하고 발신기는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하고 이 여기 음향장치 있고 그리고 발신기도 여기 있죠. 이 발신기 같이 있어요. 발신기하고 그래서 같이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 층마다 설치된 각 부로부터 음향장치 수평 거리 있죠. 그래서 음향장치도 같이 가는 거예요. 발신기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 대상물 이제 수평 거리 25m 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죠? 옥내 소화전 25m 있죠? 같이 가는 거예요. 25m 발신기 자 명심하세요. 이세 가지는
동시에 같이 다닌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이때, 보통 음향장치가 전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잘안 나죠. 그렇지만 얘는 전압이 떨어졌다고 해서 소리가 안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전격 전압의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의 자 우리가 80%, 자80% 상태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음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음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러면 됩니다. 제가 목이 아프다고 소리를 안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태 되죠. 그래서 음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할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있도록 해주면. 그래서 80% 개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음향 장치 중심 1m 떨어지기 위해서 이제 데시벨은 90데시벨이에요. 90데시벨. 자, 소리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을 발휘할 수 있고, 이때, 자, 몇 데시벨? 90데시벨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신기, 이때 이제 발신기는 알아두실 것이, 설치 높이는, 자, 이건 사람이 이렇게 눌러줘야, 여러분들이 화재 발생하면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신기에 자, 설치 높이가, 그래서 0. 바닥에서 0.8에서 1m 되는 거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사람이 누르는 게 0.8m 이상, 자, 1.5m 이하의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 콘센트도 소방관에 꽂아야 된다겠죠? 같은 높이입니다. 0.8m 이상에서 1.5m 이하에 설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자, 그리도 수평거리 얼마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자, 바로, 원 돌린다 했죠? 그래서 20, 뭐, 같은 거예요. 얘나 음향장치 발신기 옥내수 화재는 같이 다닌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은 출제가 되었죠? 다 똑같아요. 이 표시등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서나. 그래서 표시등은 15도 10m 범위 안에서 쉽게 할수 있는 단독,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나오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각 실마다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우리가 별도죠. 추가로 더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150제곱미터마다 한개 이상 설치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실이 설치, 실이 너무 커요. 150제곱미터 초과되는 경우는 150제곱미터. 그럼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 했다. 그럼 100 초과죠? 그럼 두개 설치하라 했듯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150제곱미터마다 설치하는데 얘가, 자, 350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150제곱미터 이내면 하나씩 추가하죠? 그러면 3개 설치하는 게 350이면. 그래서 기억을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506페이지 보시면 피난 구조 설비가 나오죠? 피난 구조 설비. 자, 피난 구조 설비적인 측면에서 앞전에도 뭐 이쪽에서 하나가 나왔었죠? 피난 구조 설비. 최근에 여기서 한 문제 정도씩 내주고 있죠. 이 뒤쪽에서 제5절 피난 구조 설비와 관련돼서 이 파트에서 뭐 하나씩 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거기 보시면 뭐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용어상은 저거부터 알아두면 되죠. 507페이지 왕강기 12번 있죠. 왕강기 있고 그다음에 13번에 간이 왕강기 차이점이 이게요. 몸무게로 하는 건 같죠. 몸무게에서 자동 내려올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자, 보통 차이점은 연속 사용을 할수 있으면 완강기고, 연속 사용이 안 되면 간이 완강기라 보시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사용하면 완강기, 그리고 간이가 붙으면 연속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번에 구조대가 나와요. 구조대 하면 자루 형태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루 형태
자,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자료 형태로 되니까, 이제 포지등을 사용해서 자료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얘는 구조되는 타수인 피난 장비는 아니에요. 타수인이 들어가, 자료 안에 내가 이러면 들어가면 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구조되는 자료 형태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6번에 다수인 피난 장비 나오죠.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으로서 지상이나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다수인. 그 2인 이상이 됐을 때 다수인의 기준은 2인 이상이다. 그러면 보통 왕강기나 간이 왕강기 구조대는요, 이거는 다수인 피난 장비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승강식 피난기나죠.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서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17번 동력이 아니라 무동력이에요. 사람 몸무게로 하는 거예요. 자, 주의할 것은 승강식 피난기는 동력으로 하는 개념이다. 사람 몸무게로 하는 무동력이에요. 무동력으로 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두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등에는 먼저 피난구 유도등이다. 그러면 피난구 유도등이 있을 것이고 통로 유도등이 있겠죠. 통로 유도등, 뭐 그다음에 객석 유도등도 있을 거고, 뭐 피난 유도선도 있을 거, 유도 표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유도등 쪽에서는. 그러면 먼저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를 나타낸 것이 피난구 유도등이죠. 유도등. 피난구를 나타낸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띠, 이렇게. 거기 피난구에 사람을 표시해 놓은 거죠.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출입구 쪽에 설치하는 게 출입구 근방에.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저기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상 출입구 인접해서 우리가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통로 유도등은, 자, 이 통로 유도등 개념이죠. 피난구 유도등이 있고, 자, 통로 유도등이 있는데, 자, 통로 유도등은 세 가지예요. 거실, 통로 유도등이고, 거실에서 먼저 출발해서 피난을 가겠죠. 그러면 복도로 갈 겁니까?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고요. 그리고 복도를 통해서 계단해죠. 계단, 통로 유도등 해서 이 통로 유도등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거실 통로 유도등은 설치 높이가 자 바닥에서 1.5m 이상에 설치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1.5m 이상에 설치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크게 되면요 천장에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1.5m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1.5m 이상. 그런데 기둥에 설치된 경우는 1.5m 이하에서요. 기둥에 설치됐을 때는 이때는 1.5m 이하에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복도 통로 유도등이나 계단 통로 유도등의 경우는 자, 바뀌죠. 이거는 높이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들은 알아두실 것이 두 가지는 1m 이하에 설치하는 거죠. 1m 이하에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도나 통로 유도등은 계단은 계단 참에 설치가 되는 거죠. 이 계단 통로 유도등은 계단 참에 설치되기 때문에 설치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도 통로 유도등하고 거실 통로 유도등 이 두 가지는 당연히 모퉁이는 설치를 해야 되죠. 모퉁이는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행거리로 따져서 설치하는 거예요.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두시고. 그 다음에 508페이지 보면 피난 유도선 개념이 나와요. 유도선.
그래서 비난 유도선은 자, 뭐 축강 방식이 있고 자, 강은 점등 방식의 유도선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난 유 축강 방식의 경우는 바닥에서 설치 높이가 50cm 이하에 자, 우리가 설치하면 되죠. 그런데 자, 주의할 것이 거기 보시면 적어 해놨습니다. 그래서 피난 유도 페이지 509페이지를 보시면 자, 그 피난 유도 표시부가 나오죠. 피난 유도 표시부는 자, 거기 바닥으로 그래서 강은 점등 방식의 경우는 해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서 설치해 주면 되는데 그런데 얘는 바닥으로부터 자, 얼마 됩니까? 50cm 이하가 되죠. 그래서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난 유도 표시가 나왔을 때, 자, 강은 점등 방식은 그 니은 디귿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바다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바닥면에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피난 유도 표시는 50cm 이내 강이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 등으로 곤란 환경 1m 이내에 설치할 것을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508페이지 피난 유도선은 50cm 이하로 둘다돼 있죠. 그래서 바다로부터 기준하고 표시부 둘다 50cm 이내 위치에서 연속 설치가 하는데 예외 조건은 그래서 강은 점등 방식의 경우는 우리가 약간 높 이렇게 될수 있죠. 그래서 1m 이하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거하고 조금 비교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유도등의 자 기본 자 이거죠. 예비 전원은 자 유도는 자이 법적으로 보시면 항상 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은 잘 모르면 기본이 몇 분? 20분이 기준이 돼 주시면 돼요. 그런데 자 특별한 유도등은 기본이 20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은 20분이고 조건이 주어지면 뭐 11층 이상이다 뭐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60분 돼 유도등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돼요. 그러면 소방은 기본 베이스가 몇 분이다? 20분이 20분 무조건 기억하지. 소방은 기본이 20분 베이스로 가는 게 기본 원칙이다. 기본 원칙이 되는데 고층이 되면 40분, 초고층 50층 이상이 되면 60분이 된다 했어요. 자, 그런데 유도등은 기본이 20분이고요. 그런데 1층, 이거는 고층이 안 되더라도, 11층 이상만 되더라도,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60분이 됩니다. 유도등은. 안전하게 피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유도등만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모르면 기본 20분, 40분, 60분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보면 소방대상물의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노유자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시설 관련된 게 있죠. 의료시설, 뭐 근린생활시설, 입원실이 있는 자 우리가 의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다중이용업소고 그다음에 그 밖에 그러면 대부분이 다그 밖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밖에. 그러면 아파트도 여기 있고, 일반 빌딩도 여기 있고, 대부분 여기 있다는 겁니다.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아파트로 해서 지하층 개념이죠. 지하층은 피난 사다리하고 피난용 트랩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파트는 1, 2층. 그러면 일반 사무실 이런 경우는 1, 2층은 필요 없다는 거죠. 1, 2층 그냥 나오시라 이거야. 1층 그냥 나오고 2층은 계단을 통해서 피난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피난기구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 3층에 적용하는 경우하고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적용하는 경우가 다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뭔가? 3층 부분에는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겁니다. 거기에, 4층 이상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3층에는 됐는데 4층에서 10층까지 적용 안 되는 거. 그것이 대표적으로 뭔가 미끄럼대하고, 미끄럼대 부분하고, 자, 저거죠. 피난용 트랩이에요. 자, 이두 가지 경우는 3층에는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4층 이상에서 10층 이하까지는 이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4층 이상이 되면, 아, 내려오면 가속도가 너무 붙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끄럼대가 굉장히 높은 데서 내려오면 안 되죠? 그래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통 일반인들이 막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미끄럼대나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피난용 트랩은 3층에는 적용되나 4층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소방설비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은 513페이지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